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녹화 수업 올리는 날이어서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약속드린 대로 87 단지문 고난도 문제. 문제는 2002년 2월 6일인가요? 2월달 세번 시험이 있고 이번 주 주말에도 시험이 있고 마지막도 있어요. 그래서 세 번씩 쭉 연거푸 보시는 분들 좋은 결과 딱한 번이라도 좀 나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올려드렸던 함중지문 고난도 문제 먼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난이도가 그다지 다른 달에 비해서는 높진 않았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단지문을 봤더니 단지문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단지문이 난이도가 낮으면 다 복지문 2중이나 3중이 좀 높고 2, 3중이 낮으면 단지문이 높고 그래서 난이도는 그 파트 내에서 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 파트 안에서의 종류가 지금 세 가지가 있는 게 단지문 2중, 3중이 있는 세븐에서 또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이제 움직이지 않는 난이도는 8, 2예요. 깜짝 놀랐어요. 난이도가 거의 미쳤어요. 네. 거의 미친 난이도를 보였던 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2가 굉장히 많이 관심을 제가 지금 갖고 있는데 왜냐하면 고난도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접하기가 어때요? 좀 뜸할 수가 있어요. 많이 나오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특히 고득점들을 위해서 제가 좀 수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한번 해드리는 시간을 꼭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책 작업 때문에 책이 다음 달에 출간이 돼서 지금 막판 작업을 하느라고 굉장히 많이 좀 정신없이 지내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여러분 역시 열심히 수업을 듣는 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자,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두 개밖에 없어서 먼저 읽고 들어가는 방식으로 갈게요. 자, 제가 요거 색깔 고르면서 오답의 종류가 뭐가 있죠? Wrong combination. 잘못된 조합, 언급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너무 과장한 거, 지나치게. General을 디테일하게 specific으로 가는데 과장으로 가든가. 그 다음 specific을 general하게 묶을 때는 다른 specific이 없을 때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 유추 문제가 항상 어렵다 그랬습니다. 다 내용을 이해해야지만 풀수 있는 유추 문제는 보기끼리의 싸움이니까 보기 난이도가 좀 떨어지면 시원한 오답이 약간 애매한 정답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소거법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갈게요. 문제는 K라는 여자가 M이라는 사람, 과 함께네요. and로 묶어지니까 어디서 일하느냐 업종을 묻습니다. 자, 이 문제가 약간 까다로웠고 새롭게 시도를 했던 문제 유형이라고 보여져요, 저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안 읽어도 돼요. M이라는 남자, 아마도, 이게 이제 유추의 종류죠, 부사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I cannot believe it. 나 그거 믿을 수 없어. 라는 말을 왜 했느냐. 자, 이거는 내용의 흐름을 잘 잡기만 하면 쉽게 문제 풀이를 풀수 있는 디스코스 문제입니다. 한국 이름 언급이 되죠. ETS도 바쁘니 좀 외주를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한국 이름 많이 언급되고, 다른 달보다 지나치게 난이도가 높다 그럴 때는 약간 그런 좀 의심을 사는 달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second language 영어가 first language가 아닌 second language로 공부하신 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이제 노력을 해서 이제 영어를 배웠다고요. 그래서 그런지 문제 내에서 자기가 열심히 공부한 걸막 티를 내는 그런 어떤 성향이 내재돼 있어, 잠재돼 있어. 그래서 저도 문제 낼때 자꾸 난이도를 좀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잘난 척 하려고 그런 거죠. 네, 나 영어 잘한다. 근데 대중은 20만 명이 시험을 보면 그 20만 명의 다 평균 점수는 서울은 한 700점대, 전국은 한 600점대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서 이제 고득점자를 선별하는 어떤 기업체들에서는 900점 이상, 그것도 960점 이상, 혹은 만점자들이 또 수두룩 나오기 때문에 보통 한 10명 뽑는다 그러면은 만점자들이 한 4, 50명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토익 점수는 여러분들이 기본 퀄리피케이션스로 깔고 가는 그런 어떤 시대가 도래가 됐어요. 그래서 뭐나 860점 나왔어요. 이게 자랑이 아니죠. 요즘에 다들 900점대 넘으니까. 그래서 뭐를 확실하게 하나라도 하시고 싶으시면 영어가 중요하지 않은 그런 업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영어는 보통 시험 영어는요. 영어의 능력 평가라기보다는 어떤 성실도라고 봐요.
하면 되는 거니까. 안 하니까 점수가 안 나오다 보니까 이 뻔한 문제의 뻔한 정답은 단어 암기, 또 내용 파악, 그다음에 순발력, 그다음 시험 현장에 있어서 실전 감각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이 아니네요. 그렇죠? 이것이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면 6개월 잡으세요. 목표를. 그러면 충분히 960점 이상 점수가 나올 만한 시험이 확실히 맞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 가장 좋은 자료인데, 보통 시중에 나오는 ETS가 이제 YBM 측이 주관사다 보니까 이 협업으로 책을 시중에 출간한 게몇개 있어요. ETS 공식 출제 문제집이라고 해서 음성도 녹음 성우가 똑같은 성우가 이제 나오는 이유는 기출됐던 거를 갖다가 쓰는 거예요. SAT처럼. SAT 시험을 보면은 시험 본 사람 많이 문제를 사면은 그 문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시험 보지 못한 사람 문제를 또못 사니까. 그래서 보통 학원에서 시험 본 학생을 통해서 시험, 저 기출문제를 이제 모아 모아서 또 이거에 대한 책을 만들고 막 이러는데 하여튼 기출문제가 가장 좋아요, 자료가. 지금 기출문제를 만날 수 없는 것들이 이제 토플이죠, 토플. IBT라는 시험 형식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험들만 빼고는 아직도 기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라는 건 그만큼 기출스러운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약간 ETS에서 내는 그 공식 기출 시험은요 조금 오래된 거가 나와요. 그래서 약간 최신의 경향이 반영이 안된 문제다 보니까 우리 토익 지금 현재 시험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뭐 유튜버 하시는 많은 선생님들 계시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들의 수업을 좀 찾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것도 마찬가지로 최근 걸 반영하니까 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하는 마음에서 진짜 문제 풀이하도록 할게요. 자, K 선이라는 사람이 말을 걸었어요. F야, 미안한데 Could you possibly take the breakfast shift tomorrow for me? 자, 나한테 내일 아침 shift를 좀 해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해요. 자, 이유는 내 차가 소리가 이상해. 내가 수리공한테 가서 내거 맡겨야 되겠어. 그랬더니, 자, 언제나 무엇에 대한 부탁이면 그 다음 사람이 승낙을 하는지 거절하는지를 항상 봐야 되죠. 3도 마찬가지. 해줄게. 문제 없어. 이제 착하죠? 자, 근데 이 여자가 또뭘 말을 꺼내요. 뭐, 여기까지 하면 되는데, 문제 만들어야 되니까. 내가 크리스틴한테 부탁을 했는데, 막, 그러나 집중신호. She said that she wasn't available.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 남 얘기를 왜 할까? 그쵸? 그냥 끝나면 되는데. 그래서 F라는 사람이 이래요. 정말 믿을 수 없어. 자, 그 여자애가 얘기한 게 자기는 more hours,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 거를 찾고 있었다고 얘기하니까 의아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뭐 의아한 거지. 솔직히 말하면 약간 뒷담화. 네. 괜찮아. She was already busy helping somebody in her family라는 거는 얘기는 안 했지만 너 가족의 뭐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괜찮아. 고마워. 이러면서 이제 착한 척 하는 거야. 제가 왜 이러지 오늘? 여기까지만 하는 거고 그다음에 문제 성실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쓰느라고 제가 너무 지금 피폐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여기서 제가 이 문제가 이런 의도로 내는 건 굉장히 신선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breakfast shift가 morning shift라고 여러분들이 착각을 할수 있었을 것 같아요. 보통 근무 교대조라는 거는 굉장히 집중력이 필요한 그러한 업무 같은 뭐 조립한다든지 기기에서 잘못되면 사고가 나니까 모닝 시프트, 뭐 애프터눈 시프트, 그다음에 이브닝, 뭐 나이트, 그레이비어드 시프트까지 이제 뭐 4교대조, 5교대조 이렇게 돌리는데 이 브렉퍼스트 시프트가 모닝 시프트 아니야. 그래서 제조 만드는 건데 여기 뭘까? 카 딜러십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이거는 어때요? 보통 업종을 나타내는 그런 힌트를 주는 명사들이나 핵심적인 단어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퍼지는 게 맞거든요. 근데 퍼지지 않았다라는 거지. 여기에만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새로운 신선함이 느껴진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거는 레스토랑. 자, D가 정답이에요. 아침 쉬프트니까. 자, 57번입니다. 자, 믿을 수 없어. 왜?
왜냐하면 looking to work more hours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자, uncertain까지는 괜찮아요. 자, whether 이 Kwon이라는 여자가 확실한지 아닌지에 대한 이 느낌이 없어서 몰라서. 자, 이건 굉장히 좀, 몇 단계 건너뛴 느낌이죠. 직접적으로 자기가 얘기했다는 거는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나 믿을 수 없다 그런 거지. 간접적으로 누가 아느냐 모르느냐에 있어서 확실하지 않아서 얘기한 거 아니죠. 그래서 답이 뭐야, surprise to that W라는 H지. Christine이 can I help her 할수 없다라고 얘기한 그 점이 놀라워서 이게 정답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메일로 갈게요. 자, 이 이메일은, 어려운 거는, 요게 조금 어려워요. 네. 나머지는 좀 괜찮은 것 같고, 갑니다. 자, 문제 역시 먼저 보고 갈게요. 자, K라는 여자, 왜 회사를 떠나냐고 묻습니다. 자, 1, 2, 3, 4에 들어가 이 문장의 삽입 부위를 찾아야 되고, 단서는 문장 내에서 보여준다 그랬는데, R이라는 회사가 항상 선호를 한대요. Hire, from within a company. 그러니까 외부에서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라 회사 내부에서 사람을 구하는 그런 선호도가 있다라는 거는 앞쪽에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우리 누구 구해요? 여기 지원하세요라는 내용이 있는 그 자리가 이게 들어가는 자리겠죠. 자, 내용 들어가도록 합니다. 받는 사람 전체 메일 쏜 거고요. 자, 보낸 사람은 직함이 뭐예요? Vice President Sales, 영업부의 부사장입니다. 요거 좀 지울게요. 중간에 줄은. 자, 그다음 날짜 별로 여기서 안 중요하고요. 자, 제목 중요하죠. 제목이 District. 그 지역 Sales Director Opening의 공석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들어갈게요. I regret to announce to K. 아까 우리 질문에서 읽었던 이 사람이 회사를 떠나게 됐다. 회사를 떠나는 날짜 8월 1일부터 그만둔다. After serving for 7 years, 7년 근무했대요. 자, K라는 여자가 결정했답니다. Pursue, 자, 추구하다, 뭐, Advanced Academic Degree, 자, 뭐, 박사, 석사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자, Please join me in wishing her well in her future endeavors. 자, 노력에 대해서 잘 되길 다 함께 바라해 봅니다. As a result of K라는 사람이 앞으로 있을 departure, 떠나는 거의 결과로 now 집중신호 우리는 찾고 있대요. Applicant를 fill her role. 자, 이 허리 롤이 뭐예요? 이거죠. District Sales Director를 할 사람을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If you are interested, 관심이 있으시면 자, 이거를 보내래요. Summarizing your qualifications. 자, 자격 조건을 summarize 하는 거하고 recent achievement 최근에 업무 업적 같은 거이 사람한테 보내래요. 우리의 관심사 나왔죠. Q라는 여자가 어떤 부서에서 일을 하느냐 그 문제가 여기서 이제 문제를 해결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She will 이 여자가 그거를 검토하고 나한테 이제 토스를 해준다는 얘기야. Until a permanent replacement is found. 자, 공석이 이제 영구적으로 replace 교체가 될 때까지는 J라는 사람이 그것도 Northwestern Regional Sales Manager. 굉장히 회사 큰가 봐요. 지역마다 뭐, 디렉터가 있고 그런가 봐요. 자, 이 사람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끝냈어요. 왜 그만둬요? 공부하려고. 자, 그게 어떻게 있는지 볼까요? 승진해서 아니고, 은퇴 아니고. 자, going back to school. 자, 학교를 가는 거죠. 근데 back이라는 말이 선생님 맞을까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의아할 수도 있는데 다른 게될게 없고 일단 첫 번째 이유는 그 다음에 이 지문에서 advanced라는 얘기를 했어요. advanced academic degree이면은 학사면 석사, 석사면 박사 이제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어느 정도까지 맞췄고 다시 가는 게 맞죠. 왜냐면 advanced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맞아요. 자, 그 다음에 62번이 Q라는 사람이 아마도라는 말을 썼다는 거는 가장 좋은 것 중에서 찾아라는 질문의 의도죠. 내가 100% 100% 오답 정답이 아니라 그다만 내가 이게 맞아라고 하는 그거를 찾아내봐라는 문제 의도. 셀즈는 이 사람이 셀즈에 일하고 뭐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그만둔 사람도 셀즈라는 영업부에서의 디렉터니까 셀즈 같죠. 근데 여기서 밀려납니다. 자리를 차지했다가 더 좋은 게 나타나면 이쪽으로 답을 내줘야 되죠. 퍼스널 무슨 부서예요? 인사부, 인적자원부, 사람 관리하는 거. 그래서 리뷰한다라는 검토는 누가 하겠어요? 퀄리피케이션스나 어치먼트나 인사부에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나한테 넘겨온다라는 거는 전체 관리하는 직원의 어떤 업무나 이런 걸 관리하는 업무적인 차원에서는 퍼스널 디파먼트 이라는 사람이 맞습니다. 자, 63번.
우리 내부에서 사람 구하길 좋아해요. 자, 어디 있는 자리? 여기 자리죠. 우리 지금 구하고 있으니까 여기 관심 있으면 보내라. 그래서 자, C가 정답, 이 문제는 쉬웠고요. 자, 이거는 이제 discussion, 진이에요. 여러 사람이 언급이 되고 고유명사 복잡하죠. 자, 그래서 항상 이 이니셜, 성의 특히 M이라는 사람, B라는 사람, A라는 사람. 자, 봤더니 M이 다시 얘기하니까 여기서 끝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몇 명? 3명이 얘기를 해요. 보통 3명이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데 4명이나 5명이 나오면 그거는 제3자예요. 언급하는 그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이 대화를 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이름에 불과하니까 그렇게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자, 문제 먼저 보고 갈까요? M이라는 남자가 온라인 채, 디스커션을 왜 시작하느냐, 말을 시작하는 꺼내는 이유 자기가 얘기합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알수 있는 건 뭐냐? B라는 사람을 관심 갖고요. 자, 이 사람이 얘기하는 족족 좀 관심 갖고, 귀를 기울인 게 아니라 눈을 좀, 잘, 읽어 놔야 됩니다. 자, 70번은요. M이라는 남자가 most likely, I will do so. 내가 그거 할게. 라는 so가 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언급된 거, 내가 그거 바로 할게. 라는 그 내용이 답이 되는 거죠. 자, 볼게요. M하고 O야. 내가 disconnect 됐어. All team video conference. 자, 팀다 함께하는 그런 화상회의에서 내가 튕겨서 나간 거예요. I think the visual, a virtual meeting software on computer fail. 내가 뭐 소프트웨어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로백을 할게, 다시 리커넥 할게 그런 거예요. 뭐줌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줌으로 회의를 했다가 튕겨 나왔고 다른 어떤 그 그룹방 같은 거에서 이제 말을 건 거예요. 뭐왜 나왔는지 얘기를 해야 되죠. Thanks for letting us know. 알려줘서 고마워. I'll tell the rest of the group 얘기할게. 내가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대요? Recording 하고 있대요. 녹화. 자, 녹화는 여러 사람이 할수 있을까요? 여러 사람이 할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퍼미션을 주면 그 그룹방을 organize 한 사람이. 그렇죠? 근데 이제 내가 녹화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봐. 그래도 이거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B라는 사람이 언급한 거. 우리가 왜 관심 가져야 되냐면, 이 69번의 문제에서 B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수 있는 유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일단 다 읽고 갑니다. A라는 사람이 I had similar troubles with the software on my computer. 나 똑같은 문제 있었어. I had to download an update for the program을 다운로드 받았어. I recommend you to do that if you have done so. Recently가 뭐예요? 최근 거 소프트웨어 다운받지 않으면 그렇게 해봐. 그렇게 했고, 자, I haven't. 나 다운받지 않았어. 나 그렇게 할게. 라는 거는 업데이트를 하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if that doesn't work.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더 거들어줍니다. 그래도 이게 작동 안 하면, 이메일을 보내래요. Information Technology 그룹에다가 they'll be able to diagnose your problem. 너의 문제점을 진단해 줄 거야. Looks like the software updated successfully. 자, 시간차를 봤더니 다운로드 하고 얘기하는 거네요. 그쵸? 한 9분 있다가. I will reconnect to the call. Call은 이제 컨퍼런스를 엿듣는 거고, video conference in a minute. 내가 다시 접속할게. 자, 그랬더니 B라는 사람이 뭐래요. 우리 5분 있다 끝나. 그래서 그럴 필요 없어. 그래, 오케이, 알았어. Let me know. 자, 링크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글 미트를 저는 받을 때는 구글 미트를 쓰고요. 제가 주체적으로 할 때는 줌을 그래도 좀 익숙해서 쓰는데 링크를 다시 올려줬다라고 그 메시지를 받아요. 제가 참석을 못할 때는. 그래서 그걸 딱 링크를 그냥 걸면 다시 보여주니까 좀 편한데 줌 같은 경우는 제가 링크를 좀안 걸고 그냥 그 비디오 파일 같은 걸 제가 업로드 하다 보니까 이제 양쪽을 다 쓰는 게좀 익숙할 것 같아요. 지문 이해 파악에 있어서. 자, anyway, 하여튼 링크 알려줘. 그럼 내가 좀 볼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왜이 사람이 온라인 채룸 디스커션을 시작했느냐? Alert 경고, propose 제안, recommend 뭐 추천해요, notify 알려주는 게 맞죠? 자, 동사에서 일단 시작이 됐고 다 읽어봤더니 맞죠? 자, notify somebody of something. 동료들한테 문제점 알려주려고. 자, B라는 사람이 알수 있는 거, 아까 우리 내용은 파악은 했고요. 일단 지문을 읽은 상태에서 보기를 보고
어려우면 다시 가고 풀릴만 하면 그냥 문제 풀고 다음 문제 이동합니다. Having trouble logging 아니죠. 이거는 가졌던 게 나도 똑같은 문제를 가졌어라고 얘기했던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한 거고. 자, member of the information technology group의 멤버다. 자, 이거는 어떻게 연결됐어? 너 문제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여기에다가 알려줘. 그러면 여기서 진단해 줄 거야. 그렇게 해서 연결됐던 in wrong combination이었습니다. Managing an online meeting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쵸? 왜 레코딩 할 수, 하고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레코딩 하고 있고, 우리가 5분 있다 끝나니까 너 거기 들어와서 봐. 그래서 유추 문제. 이게 정답이 가장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Unable purchase new equipment. 제가 언급도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답의 요소들이 다 보이죠. Wrong combination. Not mention. 자, 70번 갑니다. M이라는 사람이 most likely mean 이 얘기 왜 했을까? 어떤 의미로? 나 업데이트된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을게. 자, will은 다 똑같고요. logback 아니고요. 업데이트 맞죠? 그래서 B가 정답. 자, 그 다음에 72번부터 75번 갈게요. 자, 이 문제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저는 단연 내용이 새로워서 그런 것 같아요. 내용의 신선함은 강사들이나 신선함이 좀 느껴지지. 시험 보시는 분들은, 와, 이거 내가 못 읽은 거야, 도대체. 다 읽어놓고도 이해는 한60%된것 같으니 40% 갖고 내가 내 문제를 다풀수 있을까? 몰라. 그리고 다시 읽기 시작하죠.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어드바이스는 다시 읽지 마세요. 60% 이해한 것 같으세요? 그럼 그대로 들어가십니다. 문제를. 그 다음에,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을 해줄 때가 있어요. 뭐를? 여러분들의 혼동을. 난이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막 복잡하게 꼬지 않고 시원시원하게 답이 연결이 됩니다. 그런 시원함은 오답에서 시원함이 더 세요. 정답이 시원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해하는 거는 맞아요. 60% 이상은 이해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오답을 잡으니까. 그래서 나 이거 뭐 읽은 거야 도대체 이렇게 멘붕이 온다 해도 그 시간을 다시 쓰는 거로 돌아가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자, 일단 문제를 읽어서 풀만한 건 해결해 놓고 나머지 두 문제가 진짜 모르겠어. 그럴 때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용이 한 선생님 40% 이해한 거 같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세요. 이러면 또안 되는데. 문제 포기하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두 문제는 정말 맞은 거 같은데 두 문제는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40% 이해가지고 두 문제를 풀기에는 어때요? 문제 다시 읽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문을. 그러려면 뒤에 있는 많이 기다리는 3중, 2중은 거기서 타격이 본다는 얘기예요. 어느 쪽으로도 타격이 봐야죠.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한번 읽었는데 40% 이해했다는 거는 가장 큰 원인이 어휘에 있습니다. 어휘가 어려워서. 그래서 일단 기출에 대한 얘기의 중요성을 제가 앞부분에 시작은 했는데 시험에서 노출된 내용 이런 것들은 다시 언급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문제를 통해서 숙달을 익혀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뭐가 어려워서 이 내용이 이해가 없었는지를 보시게 되면 단연 어휘입니다. 어휘. 자, 가볼게요. 이거는 네 문제나 되고 인서션까지 있으니 문제 먼저 볼 필요 없습니다. 지문 읽고 갑니다. 자, 밴쿠버 기사가 난 곳, 날짜. 자, 이거는 기사의 필수 정보죠. 캐네디언 컨스트럭션이 이름이 FS예요. 회사가 어떤 회사를 매수했어요. 그 이름은 JH. 자, 약간 중국 냄새가 나는데 Industry one of Asia largest steel supplier. 철강 회사입니다. 가장 큰. For record, $280 million. 2억 8천억 원. 한 3천억 원 정도 되겠네요. 2억 8천 달러니까 캐시하고 어썸 뎁 추정되는 부채까지 해서 자, the purchase 자, 이 매각이 as the largest deal 가장 큰 거래였답니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 사람이니까 F가 수동태의 행위자가 됐죠. 자, 이 회사의 who is 또 어떤 매각이 있었나 봐요. Acquisition of G Aluminum이라는 회사. 자, 철강 회사 하나, 알루미늄 회사 하나. 그래서 두 개의 회사를 사들였습니다. 이 회사는 어떤 회사래요? Asia second largest 두 번째로 가장 큰 회사, 알루미늄 공급업체로. 자, 이 거래는 언제 이루어졌어요? During the economic recession. 자, 경기 침체 때 이루어졌대요. 그러니까 가격이 내려갈 때 싹싹했죠. We took a big risk. 자, 굉장히 큰 위험 요소를 감수했대요.
이 회사 사는 거에 있어서.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았으니까. 경기 안 좋을 때는 뭐다 뭐가 안 좋죠. 건축도 안 좋고 뭐 다. 지금 이제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자, 이제 좀 끝날 것 같긴 한데. 자, 클라이언 크크크 하여튼 R이라는 사람. 자, 이 사람의 정체가 누구예요? Vice President and Chief Information Officer. 여러 가지 나오죠. CEO가 Chief Executive Officer, CFO, 최고 재무책임자, 뭐 Chief Financial Officer, 이제는 IO까지. Information Officer은 이제 정보 채무, 최고 책임자입니다. 이 회사의 최고 정보 책임자인 이 사람이 얘기를 했대요. 자, 근데 좋은 얘기로 꺾어지죠. It turned out to be a smart move. 자, 영리했대요. With our purchase, 이 회사를 사들인 거는, 자, 결과가 뭐가 나왔어요? F라는 회사가 자리 잡았어요. Become a number one contractor of temporary constructions and semi-permanent building. 자, 이런 단어들이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제 영구적이지 않다라는 게 semi-permanent까지 썼으니까 가건물을 나타내는 가건물. 조립식 구조 건물. 자, 두 지역에서 North America하고 Asia. ED라는 말쓴건 앞에 언급된 거, incorporation, 이 회사에 대한 합친 거죠. Additional sources from, 자, 이건 철강 회사, 알루미늄 회사가 F라는 회사를 가능하게 만든대요. Grow in a new direction, 새로운 방향으로 가도록. 이 사람에 따르자면 아까 CIF라는 사람, F가 아니라 CIO죠. 자, addition to our full line of prefabricated, 잘 들어도 어려워요. 조립의. 조립식 구조물 만드는 풀 라인에 덧붙여 now 집중신호 우리가 제공해 드립니다. Custom built structure. 자, custom built는 고객 주문 맞게끔 하는 거죠. That are designed to use a aluminum framework. 자, aluminum framework를 만드는 거는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 필요를 제거시켜 준대요. 어떤 필요? For interior support post. 자, 이런 것도 어렵죠. 서포트가 지지, 포스트가 버팀목 같은 거여서, 알루미늄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좀 약하다 보니까 안에 서포트 포스트를 넣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게 없어도 된다 이거예요. 자, 또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게, easy insulation, 쉽게 설치할 수 있답니다. door, 문, floor, 바닥, insulation, 절연, and other accessory 같은 거. Each of this building is custom designed to The client, a particular sophistication. 자, 이제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 뭐 주문이 들어오면 그거에 맞게끔 해준다는 얘기죠. Now that. 자, 왜냐하면 we have direct access to building materials. 자, 맞죠? 왜냐하면 스틸 회사 사들였죠. 알루미늄 회사 사들였죠. 그러니까 자재, 제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자기네들이 다룰 수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F라는 회사, guarantee, 보장해 드립니다. Delivery를. Standard, prefabricated structure within 2 weeks. 2주 안에, 신속하게 만들어준다. 고객 주문에 맞춘 거는 한달 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기사 같진 않고, 뭐, 광고가 약간 느껴지는 기사 같아요. 자, FS라는 스페셜티가 뭐예요? 건설. 가건물 건설. Property, 이거는 보수 유지. 자, 얘가 답이네. 어차피. 그다음, 알루미늄 회사에 대해서 알수 있는 건 뭘까? 2억 8천 달러는 이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였죠. H. 아까 제가 중국스럽다라는 이름. 그 다음에 wrong combination. 이 회사가 이 회사에 대해서 온 아니죠. 자, 그 다음 이 사람은 CIO였죠. 그래서 아니고 wrong combination. 이거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걱정하지 말라고. 보기에서 난이도를 떨어뜨려 준다고요. 시원시원하게 오답이 잡히고, 자, D가 정답. Recession, 경기 침체 때이 매각이 이루어진 게 맞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이 회사 부위에서 언급이 됐으니 관련된 내용에 언급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 D가 정답된 겁니다. 74번. 자, 약속한 사항이 뭐예요? 빨리 주문해서 만들어 주겠다. 자, A가 정답. 자, 그다음에 요거는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까? 자, 얘가 단서예요. 문장 내에서 이거는 cause great concern among F investors. 자, F investors 투자가들 사이에서 이게 많은 걱정을 끼쳤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 중에 이건 리스크였다라는 게 있었죠. 봤더니 어때요? 제가 막 이렇게 표시를 해서 자 보시면 여기 정도에 들어가 있으면 참 좋았겠는데
만요 정도에, 그쵸? 근데 여기 내용이 긍정적으로 확 넘어가 줬어요. 리스크인데, 근데 이게 스마트 무브로 판가름이 났다. 그러니, 뭐, 이거 뚫리지도 않는 걸 뚫을 수도 없고, 자, 여기 자리가 가장 좋죠. 그쵸? 여기까지 다 넘어가서 좋은 얘기를 마무리했는데, 이거에 대한 걱정, 염려를 또, 얘기를 또 그냥 끄집어내요. 은근슬쩍. 기사글은 빨리 간결하게 끝내줘야 되는데, 그래서 A 자리가 정답이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단침은 좀 풀어봤고요. 자, 문제가 조금 어려운 게왜 어렵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험 보신 분들은 현장에서 느낀 감과 다시 문제를 보고 제가 또 설명드리는 게좀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은 실수 반복하지 마시고요. 이번 주 시험 보시는 분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I wish you good luck. 여기까지 할게요. Bye bye.